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에서 계속 반격 작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공군기를 격추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오신트 정보에 의하면 두 명의 러시아군 파일럿이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조종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슬리고프카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되었는데요. 전투 후 모습입니다. 이즘입니다. 이즘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위도시 벗겨져 있었고 눈가리개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손은 전부 앞으로 묶어두고 쌌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로를 학살하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절대 항복을 안하고 죽을 때까지 싸우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적의 사기만 올려주는 꼴입니다. 이즘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즘 근처에서 지뢰를 제거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후퇴를 하면서 심어놓은 지뢰들입니다. 크렘린나입니다. 러시아군은 크렘린나의 변전소를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루안스크 지역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 수호이 25 공격기가 도네츠크 상군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수호이 25는 계속해서 돈바스에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포파스나로 진격하고 있는 친러 반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한 채 계속해서 세베르 도네츠크로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점차 참호전 양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돈바스 전역 전체에서 우크라이나군도 참호를 파고 있고 러시아군도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타바입니다. 이곳에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아조우스탈 공장의 모습입니다. 드론으로 찍은 모습인데요. 곳곳에서 대규모 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평탄화를 시킬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이들은 체첸군인데요. 아조우스탈 지하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체첸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생포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지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에서 체첸군이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들고 있던 총을 버리고 바로 항복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이곳에서 탄약을 실은 트럭이 파괴되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헬기 편대를 조직하여 아조우스탈 공장에 있는 우크라이나군들에게 물자를 공급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식수와 식량, 탄약이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현재 아조우스탈 공장 내에는 1000명의 민간인과 500명의 부상병이 있다고 합니다. 친러 반군에 의하면 아조우스탈 공장에는 우크라이나군이 125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터널은 총 24km나 된다고 합니다. 벙커 안에는 발전기와 물 공급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 주변에서 휴전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인 휴전입니다. 리비우입니다. 러시아군은 리비우의 기차역을 미사일을 통해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지원을 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브란스크입니다. 현재 12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러시아 긴급상황부에 따르면 브란스크에서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타격을 받은 곳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탄약고와 전략 비축류 저장고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타격을 준 것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파괴된 러시아 T-90A 탱크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이렇게 지프차 위에 ATGM을 달아놓고 빠르게 이동하며 후방에서 러시아 탱크에게 띠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제53 기계화 여단은 포격을 통하여 적 진지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포병대 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건물을 포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확히 타격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야간에 드론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ATGM 공격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한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현재 벨고로드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미사일 부대들은 돈바스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발사 장면입니다. 러시아군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실각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인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전쟁 목표에서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재계 불능으로 만들 때까지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EU 무기 공급과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트위터에 러시아 비판 영상을 올리면서 파시즘을 상징하는 인물로 히틀러, 무솔리니와 함께 히로히토 덴노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일본 측이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항의에 따라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EU의 단결이 점차 엇박자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EU는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 합의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독일에서 40개국의 우방국들을 초청하여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확보 및 무기 지원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억 2200만 달러, 하나로 4033억 원을 추가 제공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중형전차 운반 차량인 HX81을 100대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